경기 맨날에 그 붙었던 선수 중에서 번지 감독과 최고 세다고 느낀 선수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거는 전대를 보고 전대를 보고 뭐 선하고 그 몇 개가 있다 이러면 대두리만 멕시코 선수는 페레즈 같은 선수는 대수 이시도르 페레즈가 중국이 내가 그거하면서 제일 크게 맞은 것 같아. 근데 펀지 강도는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그 다른 선수 맞으면 이제 원마로 때린 그냥 기분이 있고 스피드 중국이 있고 이런 데 이제 페레즈는 꼭 쑤시는 거예요. 꼭 쑤시는 거네 좀. 짝대기로 쑤시듯이. 땡땡하는 식으로 맞으니까 딱딱으로 때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짝대기로. 딱딱으로 팍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없고 토레스는? 토레스는 크게 맞아보는 게 아니라서 중국이 세다 안 세다 그런 강도 뭐 말을 하기 좀 그렇네. 그럼 만약에 형님이 그 옛날에 그 시합하다가 다운 당한 적이 있었다면? 그 시즌 배우자고 나 페레스인데요. 그래가 그때는 아니 그 기초적인 데서 쏘아가지고 그 아무도 아닌 베인팅인데 그 베인팅이 쏘아가지고 내부 도움을 맞았는데 그냥 기분은 어땠대요? 그럼 이게 다운될 때 넘짓을 거 아니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은 슬로비들이야 슬로비들이 넘짓더라고. 네, 경기 초반을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네. 아주 그 연타입니다. 네. 그 김동명 씨가 지적했듯이 톡 치는 네. 그런 그 주먹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것이 아주 무리가 없이 네. 그러면서 저 이 페레스 선수가요. 그 위에 맞아 뭐 나무로 꼭 찍는 거죠. 딱딱 나무로. 그래가지고 샵에 본 선수 중에 20분 샵 가짐에서 20분 중에서 제일 주문이 세네가 그 다음 그 페레스인가 페레스인가 그 선수 근데 도대체는 전적이 겨울이 많잖아 주문이 해가서 그러니까 그 애들은 맞장은 안 가고 그냥 약해 해가지고 샵을 해서 떼고 들어갈 때 때리고 도망갈 때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맞은 건 없는데 이스토르 배우사들은 제일 내가 맞아가 보고 있어서 중국이 제일 강도하다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선수, 특히 기억나는 선수가 또 권장래서 형님 그때 옛날에 그 15차 반납하고 다시 재기전할 적에 권장래서 타이틀 매치 할 적에 그러니까 중국 큰 건 중국 큰 건 아닌데 이제 그때 다운도 당했고 그랬다니까 아니요 안 하고 힘 돌아서 그냥 그래서 아니 그거야 판정으로 간 거야. 아 판정으로 왔습니다. 근데 권자리에서 번지 없던가요? 그게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알죠. 그 모르겠네. 그러고 마지막 샵은 태국 선수잖아요. 그때 붙은 선수가 키키 카셈이 그지? 태국 선수 그지? 그 선수인데 그 마지막 도전하고 이제 은퇴했다고 지금 그래도 그 선수들 번지가 좋습니까? 어디 있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지치라고 그러면서 지치라 몇 대 전에? 10 예전에 이게 마지막 라운드예요 아무 잔노 라운드 네. 잔노 화이팅 스피릿이 수고해 됐네 한국의 타카토 呼ばれています 잔정규 반쯤 왔다 갔다 그래도 이기 됐네 그치고났잖아 자, 이요이요 12라운드니 몬스레크 나리마스카 참 이 반차 타리마스카 아, 키마스타네 키마스타네 반차에, 아, 또 다운! 이 스카라 히크라 도코로니 다운시마스타 데스카라 완전히 끼어안으라는 거죠 아, 키마스타 자신이 키타이마스 키마스타네 키마스타네 자, 이래 뭐 챔피언 됐을 때 그때 기분이 있다면 난 기분을 갖다가 모르겠는데 형님 기분은 어때요? 그거 중국 재판에서 계속 중국 재판이야 딱 전기불 있잖아 네. 이게 하얀 게 아니고 전기불이 두렇게 연기가 막 있는 것 같이 담배 피우는 것처럼 네. 연기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 참변이 돼가지고 기분이 아무 생각 없게 와, 내가 잠깐 됐구나.
바로 잡으려 하니까 이제 이렇게 진짜 스타가 돼야지. 예, 기분이 어떠세요? 그런 기분보다는 네. 장편 되고 나면 MBC 네. 대전 MBC 예전에 KBS만 본 건데 그러나 나 어디에나 비가를 뭐, 들어와서 갔는데 그때 스포츠 9 제동호 나오는데 그리고 서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3원 방송이야. 3원 방송? 3원 방송. 네. 서울, 대전, 부산. 그럼 대전 개업사에서 또 하기 힘든 뭐 이야기하고 제동호로 이야기하는데 좀 더 부산에 엄마가 부산 방송으로 엄마가 한 번 참변 됐을 지 그때. 참변 돼가고 그래. 아, 됐을 지 바로. 그 장관님이 그 옛날에 그 아마추어 샤발적이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아마추어 때 국가대표 붙어가지고 이긴 샤발적 노렸어요. 상당했죠.